자, 이제 여섯 번째 선수입니다. 미국의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아,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잘 지켜봐야 되는 선수예요. 네, 사실 저번 대회 때도 이 선수의 저희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것뿐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량은 지금 이거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누구 못지않게 정상에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모든 많은 팬들이 이 선수가 빨리 월드컵 무대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월드컵에 있는 선수들이 이 선수와 월드컵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선수죠. 맞습니다. 자,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가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선수 뒤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김자인 선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마 시라이 선수 본인은 이제 월드컵 첫 데뷔 무대였던 지난 아르코 월드컵에서 뭐 그래도 아무리 주니어 때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등반 그레이드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월드컵 무대는 경험이다 라는 게 정설인데 그렇죠. 그 정서를 갖다가 무섭게 만들었어요. 결승전 무대에서 아주 침착하게 플레이를 잘해줘가지고 5위의 랭크가 됐어요. 사실 노련미만 조금 더 뒷받침을 해줬다면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이 지나고 나면 다음 시즌에서는 정말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지난 아르코 월드컵에서 이 리드뿐만이 아니라 스피드에도 참가를 했었잖아요. 스피드 월드컵에 참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36위의 랭크가 됐었는데 이번 에든버러 월드컵에서는 스피드에 출전을 해가지고 19위의 랭크가 됐어요. 아, 또 그만큼 또 성장을 했군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물론 그 참가한 선수의 수가 참가 선수 수가 아르코 월드컵 때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9위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는 게 나중에 월드랭킹 시상을 할 때 이 종목별로 시상도 하지만 종목을 합친 컴바인드 랭킹도 매깁니다. 컴바인드 랭킹도 채점을 하는데 그때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그 랭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랭킹을 가지고 올림픽 무대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시마 선수 지금 스피드 랭킹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볼더링 대회에 참가를 한다. 볼더링 월드컵에 그러면 또 볼더링 랭킹도 굉장히 또 상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올림픽 무대에서 아시마 선수가 올림픽 무대 본선 무대에 진출한 티켓을 거머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볼 확률이 상당히 큰 선수네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등반을 하고 있고요. 역시 경험과는 다르게 여유 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도 여유 있는 상황. 2분 4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볼륨으로만 이루어졌던 구간은 정말 손쉽게 돌파를 했습니다.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가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있고요. 과연 저 보라색 홀드 그리고 둥근 홀드 볼륨 구간을 넘어가고 나서 반기둥 홀드 구간에서 어떤 플레이가 이제 성적 오늘 메달권 진입의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 구간에서 이제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를 저희가 잘 한번 유심히 봐야겠죠. 자, 역시 이제 왼발은 안정적으로 아래쪽에 발동작 아주 좋아요. 상당히 유연한 선수입니다. 지금 왼발 발 뒤꿈치를 들으면서 발 앞코로 토우로다가 눌러서 지금 몸을 당겨주는 동작을 보여줬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동작을 잘 펼쳐나가고 있어요. 평소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등반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대회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전에서의 등반 경험이 또 대회 경기장에서 그대로 그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분 30초가량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으로 클립을 할 때도 오른발을
허우에서 약간 틀으면서 네. 예, 아웃사이드로 살짝 감아줬어요. 아주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아, 지금도 오른발 예, 토 엣지로 강하게 눌러주고 있고요. 네, 오른발 키로. 지금 예,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당겨주려고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더 약간 좀 깊숙이 넣어줬어요. 네. 앞서 플레이한 선수는 급해서 다시 그렇죠. 예, 예. 면이 있는데 뭐 신장과는 뭐 관계없이 네. 예. 충분히 예, 충분히 뭐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네. 예. 멀리 던져졌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시마 선수는 침착한 플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초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 자, 그 상황에 이제 반기둥 홀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자, 아직까지 여유 있군요. 네. 아직까지 여유 있어 보여요. 자, 아시마 선수에겐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체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지금 뒤쪽을 보면서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본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야겠죠. 자, 왼손 그렇죠? 봐도 좋고요. 예. 아, 바이사이클, 예, 바이사이클 동작 아주 좋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더 이상 쉴 시간은 없어요. 네, 13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10초 남은 상황. 자, 오른손까지 잡아줬고 왼발 힐을 선택했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잘 풀어줘야죠. 네, 잘 네, 걸었고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지금까지 3초 남아 있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네. 시간이 네, 문제. 시간이 경과됐네요. 네.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 지금 등반 시간이 끝난 거를 예. 모르고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의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는 41점으로 결승전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선수에게 시간이 30초만 더 있었더라면 아 그랬으면은 저희가 완등 지점을 예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 구간에서 체력이 남아 있는 선수를 오늘은 예,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죠. 예, 네, 아시마 선수. 보잖아요.